야, 그래서 고민이 뭔데? 여자애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 그 소희? 어, 소희. 아, 야,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너는 그 스타일이 문제야. 너 이렇게 입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냐. 너 지난번에 걔 누구야? 그 지은이? 지은이한테도 너 그래서 까인 거야. 옷 때문에 까인 건가? 그래, 너 좀 꾸며야 돼. 야, 내가 즐겨보는 그 패션 유튜버 있는데 얘 핫바라고. 아, 야, 그때 네가 말했던 애지. 얘 잘해. 얘 옷을 잘 입어. 이런 스타일 어때? 네, 야, 멋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게. 롯데백화점 3층에 라옴이라는 곳을 가봐. 거기 가면은 요즘 핫한 브랜드부터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취향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다 있어. 어디라고? 라옴. 어서오세요. 네, 들어오셔서 편히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들어오세요. 저희 매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네. 저희는 이제 국내 브랜드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남성을 위한 맞춤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찾으시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라옴. 라옴이요? 네. 네,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고객님, 혹시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봤어요, 인터넷으로. 네, 이게 이제 이자벨 마랑이라고 요즘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일단 고객님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얼굴도 핸섬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로고티인데 이 맨투맨 말고도 이제 후드티도 있어요. 후드 좋아해요. 아, 후드 좋아하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바로 이 제품. 이제 로고가 더 커졌죠? 네. 고객님처럼 이제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고가 넓은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요? 네, 또 귀여운 이 후드. 이 끈이 되게 두꺼워서 이쁜 것 같아요. 고객님 뭘 좀 아시네. 어때요? 이 터치감. 이게 소재가 뭐예요? 바로 벨벳입니다. 벨벳. 고급이죠. 럭셔리죠. 그래서 이자벨 마랑은 굉장히 또 럭셔리한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명품이니까 50만 원? 비쌉니다. 57만 8천원. 혹시 그 생각하시는 가격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기 편한데. 사실 제가 적금을 깨서 여자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큰맘 먹고 지르는 거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솔로였다가 커플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제가 이제 딱 코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 오늘 200만원까지 쓸 생각 있습니다. 200만원? 네. 세 장까지는.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지금은 가을이라 아우터를 안 입어도 되지만 사실 날씨가 또 금방 추워지거든요. 사실 패딩이라는 게 가격대가 아시다시피 좀 비싸요. 일단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이자벨 마랑이 굉장히 제품이 다양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맨투맨도 이자벨 마랑입니다. 이거 색깔이 되게 다채롭네요. 네, 이거는 이제 뉴 로고.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또 고객님께서 후드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이렇게 또 귀여운 로고도 준비되어 있다. 이 로고도 괜찮긴 하지만 이건 너무 이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이런 걸 입어야 조금 더 센스 있다. 예, 이건 좀 대중적이고 이거는 새롭게 막 등장한 로고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백화점도 처음이고 이런 명품 브랜드도 처음이고 이런 비싼 옷도 다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고객님과 이 처음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자벨 마랑이 기본 이런 로고 있는 스웨트나 후드만 있는 줄 아시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저희 컬렉션을 보시면은 굉장히 제품도 다양하고 그만큼 이제 럭셔리한 제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우터류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리스를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플리스로 나왔는데 디테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또 카라 부분에 이제 또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이 부분도 매력적이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포켓 그리고 이제 마랑 로고도 이렇게 또 자수로 고급지게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이라서 오버핏. 적당히 오버핏이에요. 그리고 아빠 TV에서 봤거든요. 오버핏. 아, 혹시 아빠 구독자세요? 네네네. 그분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아빠님 또 저희 단골. 아, 진짜요? 네, 아빠님이 또 라움 사랑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번 시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런 비싼 제품들을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네네. 나 비싼 거 입었어. 나 이자벨 마랑이야. 네.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은 딱 봤을 때 그냥 로고는 없어요. 로고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구나. 고급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이 키도 크시고 하시니까 이런 거 딱 입어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네. 아, 고객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얼마? 138만원. 놀라워요. 그런 것도 너무 괜찮아요. 파카. 이자벨 말하는. 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괜찮죠. 아, 고객님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여기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쁜 옷을 보면은 입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 본인 입으시겠죠?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와, 완전 잘 어울리시는데.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제 옷 추천. 아, 예.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셔츠로 나온 아우터인데 요거 한 번만 지금 입어 봐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입어봐요. 예. 색감도 너무 따뜻해 보이고. 아, 이런 거 입으면 여자친구 생기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아이템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뭔가 비싼 옷 입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 떨어지는 실루엣이 다르죠. 그리고 딱 봤을 때 로고가 없잖아요. 네. 아닙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 여기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겠네요? 이제 본인이 썸녀랑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하시면은 딱 봤을 땐 모르지만 걸으면 조금 더 빨리 걸으세요. 빨리 걷거나? 예. 화장실 갈 때. 그렇죠. 그때 딱 어? 이 오빠 잠깐만 이 옷이 뭐였지? 이 오빠 이자벨 마랑 입었네?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우선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어떠세요? 우와, 이거 밑단이 이렇게 컬러가 포인트 들어간 거. 아, 정확하게 아시네. 접었을 때 뭔가 좀 더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면서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지의 브랜드가 써네이. 써네이, 이것도 하파TV에서 봤는데. 아, 아시네요. 네네네,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던 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소개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쵸. 그분이. 네, 그분. 이 써네이 바지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컬러가 무난해서 네. 사실 코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레이 컬러에 이자벨 마랑 맨투맨을 입었는데 이 그레이 컬러뿐만 아니라 뭐 블랙이나 좀 화려한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바지 좀 추천드리고 싶고 좀 필수입니다. 필수. 옷장에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 크림 컬러 이런 팬츠가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 컬러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네인데 보이시죠? 밑단에 이렇게 배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핏이 보시면은 미디가 굉장히 길어요. 미디 여기서부터 얘기할까요? 네, 미디가 네네. 길어서 편합니다. 오, 옷을 입었을 때. 좋아요. 네, 청바지가 너무 또 이렇게 딱 맞으면 활동할 때 불편한데 이렇게 미디가 길고 통도 예, 핏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어서 활동하기 굉장히 편한 옷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또 겨울이 나가고 있다. Winter is coming. 네, 사실 패딩에는 조금 고객님의 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하기가 사실 어렵긴 한데 왜냐면은 좋은 패딩을 갖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따뜻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패션에서 나오죠. 여유로움. 여유로움. 네. 사람의 여유로움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네. 돈 많은 부자분들 보세요. 자신감이 항상 있어 보이잖아요. 그들한테. 네. 네. 그분들이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또 겨울에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밖에 나갔어. 너무 추워. 네. 그럼 내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불편하죠. 그러면은 여유로움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 자신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좋은 패딩을 사셔야 따뜻해지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따뜻하면은 여유로움과 자신감까지 그러면은 고객님 옆에 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겠죠. 저는 그러면 오늘 패딩에 돈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딩은 피렌엑스. 네. 피렌엑스라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피렌엑스. 네, 100만 원. 컬러도 다양해요. 저는 카키랑 네이비가 이쁜 것 같아요. 아, 고객님 좀 볼 줄 아시네요. 저희 라옴에서만 또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드롤드뮤쉬라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또 스트릿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약간 프랑스 사람들의 그 위트의 한 방울. 이런 자수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트. 잘만 소화를 한다면은 굉장히 또 센스 있어 보여. 그리고 요런 맨투맨도. 우와, 이것도 색깔 네. 진짜 귀엽다. 이거 한번 입고 나와 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갈아입어요. 아, 이것도 피팅룸이 있죠. 네, 이쪽으로. 네. 형님, 저 여기 이런 데가 처음이라. 네네. 아유, 죄송할 일 전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진짜
진짜 잘 어울리십니다. 제가 진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와 보면은 이제 다리가 원래 기시긴 하지만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충분히 좋은데 이제 네. 또 곧 있으면 또 추워지잖아요. 네. 요거 한 번만 입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위에다가요? 네. 오 귀여운데. 아. 아 미쳤다.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굉장히 또 리즈너블하게 나왔습니다. 97만원. 97만원이요? 네. 네 97만원이고 그래서 고객님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은 약간 좀 찐청. 아 이거 똑같은 거죠? 네, 네 똑같은 거. 야, 그래서 또 여기에 어울리는 네 옷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사데나 레저클럽이라는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예요. 미국 브랜드인데 굉장히 좀 가격대가 좋습니다. 이자벨 마랑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요게 이제 30만원대. 그래서 요 컬러가 또 굉장히 귀여운 약간 민트색이네요? 네. 혹시 민트 좋아하세요? 저는 민초파입니다. 아 네. 딱이네요. 고객님을 위한 옷입니다. 오,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네. 한번 좀 입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올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우선은 바지가 저랑 같은 바지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고객님이 이 비율이 너무 좋으신 게 고객님한테 지금 짧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저한테는 지금 딱 맞게 떨어지고. 네. 근데 이 짧은 느낌이 오히려 더 귀여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 아빠 TV 보니까 네. 이 써네이 팬츠가 원래 이렇게 좀 딸랑한 느낌. 아,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린 파사데나 레저 클럽. 요게 사실 컬러가 고객님께서 민초단이긴 하지만 민트 컬러가 사실 누군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컬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를 입을 때 이렇게 살짝 보여지는 이런 느낌. 이 이자벨 마랑 자켓 같은 경우도 이 떡볶이 코트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네. 이렇게 볼캡으로 써서 약간 전체적인 느낌을 다 맞추는 거죠. 조화로움을. 귀여움, 귀여움, 그리고 롤업해서 더 귀여움. 귀여운데 또 모자가 무드가 있다 보니까 시크함이 더해져서 그쵸.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추 채우실 때 다 채우지 마시고 살짝 가운데만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 여자들이 이런 네. 보일락 말락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미치죠, 미치죠. 정말 완벽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 그 패딩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살짝 걸쳐봤어요. 이것도 되게 멋있다. 네.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고객님. 네, 이런 느낌이고. 확실히 패딩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또 프리미엄 패딩이다 보니까 네. 따뜻해요. 광 느낌이 되게 큰 매력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광이 어떤 광이냐에 따라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피렌스 패딩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네. 나죠. 너무 멋있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네. 네, 어서 오세요. 라옴입니다. 피 개간지나나? 합박기보다 잘 입는 거 아니야? 자 고객님 제가 그동안 조금 캐주얼한 옷들 많이 보여드리긴 네네. 했는데 좀 직장인들이라면 좀 옷을 조금 더 갖춰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아, 아닙니다. 이제 저희 라움의 이제 PB 브랜드 제품인데 직장 다니시잖아요. 네. 네 직장 다니실 때는 좀 깔끔한 이런 또 코트. 이런 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네. 83만원이요. 83만원? 네. 그런 이제 발막한 코트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좋습니다. 컬러가 있는 체크 패턴도 괜찮고요. 저희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89만원 정도. 89만원? 네네. 오케이. 이제 뭐 좀 결정하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풀세트 요것도 구매하고요. 네. 아까 첫 번째 착장까지 두 세트 다. 두 착장 네. 가요? 네, 다 구매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처음에 300만원 정도 생각하신다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가격이 좀 넘을 것 같아서. 두 착장 다 풀세트로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네. 야, 올 겨울 크리스마스에는 라운맨 덕분에 따뜻하게 보내겠네. 네, 고객님. 네. 다 포장해놨습니다.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할부는 혹시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바로 해주세요. 일시불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롯데 포인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주차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시불. 고객님, 잠시만요. 네네. 카드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고객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왜요? 잘 안 되나요? 여기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
한두 초가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저 월급이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결제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아, 죄송한데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다음 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와, 라오면 20% 할인하네.